무작위 희귀 카드. 와, 대박. 대박. 엘불, 엘불. 엘리트 고스. 저희 가면 죽겠지? 리퍼국 너무 좋고. 수면비 입금 잘 오는 사람들 입금하자. 아, 앤트니 후원가사입니다. 돌진 천적 총매 킹진. 킹진의 죽죽죽 미쳤다. 스타트가 왜 이렇게 좋냐? 스위치? 스위치 언제 나오지? 아이고, 입금. 입금 감사합니다. 똥 공격. 쭉쭉쭉 똥 공격. 야, 잠깐만. 수비 다 빠진. 아님, 킹지니스. 까까. 제비 구르기 전략가. 그래서 또 욕심부려서 전략까지 보면 뒤지겠지? 연고, 걔도, 클진. 연고. 똥 공격은 똥이죠. 라가블린 잡기 너무 힘든 덱인데. 핸드까지 꼬였네. 먼저 나가요, 님 반갑습니다. 노갈 좋고. 저쪽 엘리트를 잡을까? 불 두 개 더 보고. 볶음. 저유물. 똥 공격도 강화해놔야 슬라임 잡기 편하겠지. 불격. 이게 죽죽죽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? 볶음이라 1딜 차이라서 안 썼어요. 탈출구 튕겨내기.
나 발놀림 안 집었.. 나? 안 집었네. 또 죽겠네. 아, 볶음이시고. 순무볶음. 아우 역겨워. 똥 공격. 아이 내 타격. 제발 똥 공격. 제발 똥 공격. 똥똥똥. 제발 똥 공격. 제발 똥 공격.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. 때려야 되지 이거. 킹 공격. 네, 볶음이니까 때리고. 쟤네들은 왜 맨날 공격 순서 바뀌냐. 순무랑 토리 이걸 살렸다. 아니 이거 유리칼 너무 땡기는데. 저열? 소주? 소주가 낫겠네. 포션 하나도 없이 소주인 게 좀 아쉽네. 저유물 맨날 나오. 중하, 지금 망맹똑똑거로 등킨드나스 형제를 도륙내고 오는 길입니다. 슬더스 너무나 꿀잼입니다. 슬더스 꿀잼 인정. 아, 쿠타르크님 후원 감사합니다. 저거 시그니처 왜 안 되지? 아 맞다, 목요일인가? 아 끄진 않았는데 안 나오네요. 목요일인가 저거 점검이던데. 투입 점검. 시그니처가 다 안 들리는 건가? 길 선택하는 거 모드입니다. 독치. 독재, 독재. 아, 쓰레기 이벤트 진짜. 못 살겠다. 죽은 거 아니야, 이거? 죽은 거 같은데. 아, 진짜 저 이벤트 너무 싫다. 이거 적어줘. 노벨. 이건 해야지. 다음 턴에 피 빨면서. 어 인정. 반각시 개발문 벤입니다. 나가세요. 저거만 안 나오네. 아 니트로님 감사합니다. 저거만 안 나와. 그 아하하 아하하하하하하. 어 아 발놀림 넣어야지.
엘리트 앞두고 몸부림. 아, 이거 몸부림 저주 너무 심한 것 같아, 저거. 직접. 그냥 저걸 안 쓰면. 독지르기. 됐다. 볶음 너무 좋고. 웃음을 잃어버린 과로시라니 유. 웃질 못하는. 수비 하나는 안전하게 들고 가자. 잡았다. 킹진뿔. 돌진뿔, 킹진뿔, 갓진뿔, 갓진 넣어야 되지 않을까? 갓갓뿔. 아니 워플이라뇨? 사회죠. 저희 가야지 저기. 돌진 고민되네. 안 넘는 게 낫겠죠? 아닌가? 넣을까? 아니 초심이라는데 님 반갑습니다. 아 이건 또 어디서 찾으신겨? 어어 뭐야. 아니 웃으면 복이 온댔는데. 아 뭐야 프리즘 뭐야 저거. 프리즘 삽극혐. 뭐 딱히 지울 것도 없네. 그냥 붕대나 쓸까? 붕대냐 표창이냐. 도닥붕. 민포도 아이씨. 뭐지 그지 근데? 지울 거 있나? 딱히 지울 거 없잖아. 아이 프리즘이라뇨. 도닥붕이지. 수비? 수비 지우기는 딜카가 너무 많은데. 아, 지울 게 없네 딱히. 린두? 린두 연고 같이 나서 핸드 터짐. 개 짜증날 듯. 린두 표창. 여기서 흡혈로 체력 좀 챙기고 갈까? 순무 개꿀. 해서 쪽쪽 빨고 갑시다.
야 빨리 휴해. 달달한데. 달달하다. 이 엿 같은 이막에서 한떨기 인간미를 보여주시는 갓 신비주의자님. 궤도는 언제쯤 나올까? 궤도 나오면 그때 좀 게임이 터질 것 같은데. 유독 존버 당연히 해야겠죠. 저거 완전 어뷰징 아니냐 신고해야겠네. 어 인정. 반박시 깨말고 신고. 혼자 나보면 희란하게. 죽어. 풀피. 아니 제발 버리기. 저희 상석 하나 더 갑시다. 죽어. 으악. 네버 기브업. 그렘린 리더 참된 리더 아닙니까? 팀원들을 복도다 주고 자기가 앞장서며. 응? 아 뭐야 기타 등등. 어? 암튼 그럼 괜전 맨 밑에 있네. 파워카드 특 배 파워포션. 아니 짱에 넣어놓을까? 고개 있으면 이제 걔도 있어야 되는데. 아이 선택받은 자 너무 싫어. 고통 배틀리래. 고통 배틀리래. 아 내 오래 할 건. 아니 내 돌진. 아이 되는 게 없네. 부활을 사지로 내모는 참된 리더 그랜릴리던 힐. 아니 리더도 최전선에 있잖아요. 리더가 딜 제일 많이 넣고 있잖아. 버힐집. 형상 쓸까? 저거 그 빔 나올 때 형상으로 좀 막을까? 찬상입니다만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. 어딜 보시는 거죠?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.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. 그건 입니다만. 제 찬상. 똥 공격 세울까 이제? 아니면 흡혈을 좀 집어넣을까?
근데 흡혈이 저거 독재력이보다 나을 것 같기도 한데. 애매하네. 똥공격 지울까? 역시 제거도 해야 될 것 같고 잔상 너무 비싼 것 같고. 유독 게스 강화자. 아, 또 똥공격 이번 보스전에서는 쓸만할 것 같고. 아, 뭘 지워야 되냐. 흡혈? 독게스 강화하고 발놀림은 또 언제 강화하지? 대기 왜 이렇게 갈 길이 멀었냐. 유동님 안돼요. 괜찮아, 유령의 형상이랑 유리칼 가져갈거야. 아이치. 되는게 없어. 그 빔은 유령의 형상으로 한 타임 맞긴 할 텐데 상황이 진짜 안 좋구만. 이거 처음에는 형상 쓰려고 했는데 안 쓰는 게 맞겠다. 약화 안 나오나? 나왔다. 왜? 그 뭐야 저게? 잡긴 했네요. 이러면은 유령 형상 왜 넣었지? 그래도 형상이 저거 쪼매난 것들이 응? 탱킹 해준. 넣을 게 없네. 악몽 넣어야 되나? 악몽 발놀림, 악몽 발놀림. 악발 아니고서야 희망이 없지 않을까? 지금 대기 보스 못 잡잖아. 써야지. 어쩌겠어? 아스트롤랩에 밖에 없겠네. 아니면 연기랄까? 연기 또 회복 많이 될텐데. 아스트롤랩의 트롤임. 아, 연기 탈까 그냥? 강화할 거 많은데. 발돌림, 형상, 괜전 강화할 거 너무 많다. 나중에 저거 궤도 나오면 궤도도 강화해야 되고 불 많이 봐야 된다. 아니 이거 심장 가지 말까? 아, 불 하나밖에 없네. 게임 그지 같네. 심장 왜 가? 그딴 거 왜 가? 안 가. 아니 연기 집었는데 불 하나밖에 없어. 게임 수준. 아, 안 가 안 가 안 가. 들어보서 안 가. 근데 이렇게 안 가놓고 지는 거 아니야?
심장 가면 명예로운 죽음이라도 가능한데. 아이 미친 현두미 진짜. 생방 7시부터입니다. 산막에서 보는 거는 스노우볼 때문이고요. 개도 나왔다. 니들 다 죽었다. 딜 안 나오는 것 같은데? 어 됐다. 회별이나 합시다. 달달하구만. 흡혈 흡혈 흡혈. 편안. 쟤네들은 유독가스로 잡아야 되지. 독업진들은 쟤네들 잡기 힘든. 아니 아 약간 정신 놓고 있는 것 같아. 흡혈. 흡혈할 수나 있을까? 빨기 왜 이렇게 힘드냐? 이제 영체 왔었으니까 흡혈 쪽 풀피 공포. 공포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공포 없어. 유독밖에 지금 독걸 게 없네. 그리고 괜찮으면은 괜전? 아 잠만. 형상이랑 아유 잠깐만. 저거 흡혈. 형상의 악몽 거는 게 제일 좋은데 고개 강월코 너무 많다.
심장 안 가니까 가방 챙기고. 걔도. 닌도 집어서 가방 나왔구나. 진짜 이게 과학이지. 쭉쭉쭉 왜 이제 나왔냐.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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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망할 놈의 수비. 12, 4, 13. 망할. 하. 뭐야, 붕팅 시대잖아. 아, 미친. 이게 붕팅 시대였네. 시대는 좋은데 덱은 왜 이 꼬라지요? 가방 닌두 이지란다는 그지였구만. 궤도만 쓰면 알아서 끝나는 붕팀. 이거는 악몽발 놀림이야 되나? 악몽발 놀림에 쟤네들 흡혈. 아, 제대로 되는 게 없네. 하긴 뭐 덱이 두꺼우니까 어쩔 수 없지. 별도 못해. 흡혈 진짜 달달하긴 하다. 킹기 가더리. 괜전. 형상도 강화하고 싶은데. 제 불 가야 되니까 이제 강화도 더 할게, 할 수가 없네. 심장 이미 저거 블리트 안 잡았어요. 이미 못 간. 케이케이이님 반갑습니다. 소리 없이님 반갑습니다. 아, 걔도 싹 다 빠졌네.
아, 나 저거 강화했지. 이제부터 위험하다. 아, 걔도 진짜 미친. 아니, 말도 안 돼. 이게 이렇게 뭉쳐 나온다고? 진짜 괜히 슬더스가 아니다. 계산된 것입니다. 작은 뽀가 뿐이다. 개꿀이구만 역시 붕팅. 걔도 하나 더 줘요. 흐릿함 없나 흐릿함? 아, 가방님도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빡치네. 상점 제발 제발 흐릿함. 그래도 걔도 나왔다. 아, 미친 해시계랑 주판도 나왔잖아. 신성도 나왔어. 뭐지? 이 시대 뭐임? 일단 신성도 필요하긴 한데 해시계 반사신경 주판. 아, 미천 미친 돈만 받으면 다 나올텐데 다 살텐데. 이거요. 시드에서 궤도가 잘 안 나오지 않았나? 주판 거르고 제거 비용 100원 해시계 걸을까? 해시계 걸러도 될 것 같은데 해시계 너무 저거 꿈 같은 소리라서. 이게 세 바퀴 그렇게 쉽게 돌릴 수 있는 덱은 아니고. 반사 신성 이렇게 사죠. 되게 그렇게. 아, 저거 똥 공격 버릴 걸. 아, 됐어. 그게 그건데 큰 차이는 아니고. 아이고 서순. 신성 언제 오냐. 후천성 붕팅 미쳤다. 신성 강호일까? 궤도 강호는 게 좋겠죠. 죽는다.
이렇게 보면은 해시계가 조금 그립기도 하다. 근데 넣으면 좋은 건 맞지. 그게 안 나올 뿐이지. 아이고, 또 걔도 두 개가 지나오네. 야야야. 똥 공격. 헐. 에임버. 그냥 악몽 유령 할까? 쭉쭉쭉 쓰고. 잠깐만, 핸드 꼬였다. 아이, 뭐 괜찮아. 15턴이면 잡지. 15턴이 아닌가? 12턴. 12턴이면 잡지. 흡혈이 나면서. 군뱅이 사일런트. 아니 근데 저거 판금 갑옷 짜증난다. 팅샤 딜 다 빼먹고 있네. 그나저나 오늘 아이언클레드는 저거 가지타랑 나오고 사일런트는 봉팅 나오네. 디팩은 창공미라서. 창공 미라손 병폭방열판. 군뱅이 사일런트. 신성은 빨리 뽑아내. 흡혈. 악몽 궤도 이게 제일 좋지. 아까는 안 잡혔지만. 민트콘님 나가시네. 유독가스도 써야 돼. 소멸 카드 다 빼고 담백하게 궤도 고개만 잘 돌려주면 프리탐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괜전으로 버텨야지. 띠링 띠링 띠링
띠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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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좀 채울까? 아, 사실 뭐 비를 채울 필요가 없는데 깎일 일이 없잖아. 그래도 풀 피면 뭔가 더 뿌듯하니까. 도닥궁 다시 채워도 퍼펙트는 안됩니다. 까칠한 게임. 해식에 있었으면은 무한이었긴 했는데 그것보다 신성이 더 의미 있었긴 할 거야. 고개 3장, 4장 차이가 커서 반사신경도 지금 계속 일하고 있고. 크리타민 같은 거 있었으면은 심장도 잡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크리타민도 없고 심장 힘들지 않을까요? 잘 모르겠다. 해봐야지. 한 입만. 약간 늦게 완성돼서 압축덱 노릴 거면 이렇게 딜카드 많이 안 집었을 텐데. 수고 램지.